그동안 이제 저희가 북한 심리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탈북자의 심리 이런 것도 얘기 좀 나눴었는데, 요 태용호 심리를 얘기하기 전에 최근 발언을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해요. 최근에 태용호가 국힘당 최고위원이 된 이후에 연일 반북 대결적인 발언 또 모자라서 역사 왜곡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3 항쟁이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났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 근거로 4.3 항쟁에 남로당이 개입했는데 그게 북한이 시킨 거다. 이거 말고는 사실 근거를 주장하는 건 없습니다. 이 발언, 이 4.3 항쟁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뭐, 근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뭐 일단 4.3 항쟁 얘기부터 먼저 한다면, 네. 4.3 항쟁을 남로당이 이렇게 지휘했다? 뭐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남로당이 어떤 당인가요? 이게 박정희도 가입했던 당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가입했다가 이제 사람들 팔아먹고 배신한 당 아닙니까? 박정희 형도 있었고. 그렇죠. 박정희 형도 당연히 있어요. 박정희 형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남로당은 그 당시에 이제 남쪽에서 만들어진 당이고, 북에는 이제 북로당이 있었죠. 그래서 북로당과 남로당이 나중에 합쳐서 조선노동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삼항쟁은 합당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당연히 남로당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겠죠, 당연히. 네, 남쪽에 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북의 지령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거가 될 수는 없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4.3 항쟁의 원인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4.3 항쟁이 왜 발생했는가 도대체. 이 경찰의 과잉 진압, 과도한 어떤 탄압, 그리고 특히 이제 인명살상이 이제 심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서북 청년단이 가장 활개쳤던 지역이 바로 제주도예요. 그래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거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거칠게 탄압을 하고 죽이니까 할수 없이 무장항쟁으로 나간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뭐 지령받아서 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지령 안 받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거는. 똑같은 거 민주노총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와서 막 이제 광주는 뭐 지령받아서 합니까? 공수부대에 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이제 자위권 차원에서 무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에 설사 나중에 이제 그거 확대될 때 남로당이 지금 개입을 했다 쳐도, 혹은 뭐 북에서 뭐 한두 명 정도가 내려와서 그걸 도와줬다고 쳐도 그게 지령받았다라고 할수 없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 또 제주도 제가 또 제주도에 또 주소를 우리 둔 적이 4.3 항쟁 있었기 때문에 후예이신데. 곧 4.3인데 이런 태용호 연륜놈이 4.3 항쟁의 주체는 제주도 민중들이에요. 그렇죠. 제주도 민중들이 한 거를 모욕하는 행위죠. 지령받아서 했다는 얘기는. 아, 만약에 북한이 지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다니까요. 합당해가 될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도와줘도.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남북 상황은 지금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북조선 노동당하고 협력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돌아가신 그렇죠. 거예요. 분단된 지몇달안 된, 몇년안된 사이에 일어난 거거든요. 48년인가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3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북 인사들은 북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도 그렇고 남북에서 통일을 통일 같이 해야 이루기 되는.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운형, 김구 뭐 이런 사람들, 김규식 이런 분들. 분단을 추구했던 자들은 이승만 일파밖에 없습니다. 미군 정부가.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영구 분단을 획책하려는 미국 이승만 일당과 그것에 반대하는 이제 뭐 민중들 남로당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구 계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면적인 충돌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한반도 내에서. 그게 남쪽에서는 무장항쟁으로 많이 이제 터져나왔었고요. 너무 잔혹한 탄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에, 4.3 항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북한 지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설사 그런 것이 좀 있다 하더라도 모독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되지 그렇죠. 못한다.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예. 이거 김구 선생님도 그럼 지령받은 겁니까? 통일을 주장하면 다 지령받았다고 다 생각하는 그냥. 것 같아요. 아니, 북에 넘어가서 회담했잖아요. 김일성 주석이랑 그 그렇죠.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주석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회담하고 합의문 냈어요. 그게 이제 남북연석회의잖아요. 그 유명한. 그걸 하고 내려왔다가 결국엔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암살당한 거죠. 이런 것도 그러면 지령받고 내려와서 하는 행동이 됩니까? 그러네. 김군 선생님도 공작원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논리에 그 의하면 다 주장이라. 지령이지 뭐. 그래서 이 지령설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주체성을 네. 부정하는 망발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했을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듣기에 맞는 얘기는 받아들이는 네. 거고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네. 북쪽에서 하는 얘기든 미국에서 하는 얘기든. 그렇죠. 사람은 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일합시다. 분단 안 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지령 접수입니까? 그렇지. 그게? 그렇게. 네.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논리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면 지령 네. 접수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국힘당도 다 처벌해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걔들도 지구가 둥글다 그러거든요. 위험한 사람들이네. 북에서도 둥글다 그러는데. 아,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렇지. 네, 황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대중적인 항쟁 이렇게 저항이 지시 없이 일어날 수 없다. 개돼지로 보니까 이렇게 확고하게 믿는 것 같아요. 개돼지는 지령 없이도 못 움직인다 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촛불도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막 매주 모이냐. 그건 저도 믿겨지지는 않아요. 그게 매주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신기하고 대단하고 막 이런데 네 그거는 북한에서 지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사고가 흘러가는 게 아 진짜 대단한 사고인 지네가 거죠? 그렇게 사니까 지령 받고 사나 봐요. 그러네요. 그죠 네. 맨날 윤석열 지령 받나 봐. 그러니까 지령 안 받는 삶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